현재 부활 여론이 높다는 KBS 레전드 교양 풀요. 바로 추억의 체험 삶의 현장이야. 체험 삶의 현장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 유니콘 타고 그 성금 자기가 받은 임금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 있는 거 그대로 딱 유니콘 타고 찌익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넣고, 예. 그 체험 삶의 현장 그 BGM도 있지, 옛날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 요즘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심심찮게 그 쇼츠가 많이 떠. 체험 삶의 현장. 옛날에 나왔던 그 지금 스타들도 많이 나와. 이병헌도 나오고 박신양의 최민식의 핑클은 도라지를 수확하는 일. 배용준은 모델하우스 철거. 김영철 보일러 공장. 박진영 서울역 철도 보선원. 이병헌 성수대교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됐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루 이 스타들이 노가다면 노가다. 어쨌건 공통 분모는 이제 굳은 일이야. 그 굳은 일. 예. 스타들 위치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굳은 일을 시켜. 하루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노동의 가치, 이 노동의 가치를 스타들로 인해서 이제 실현시켜주고 그렇게 하루 벌게 된 돈을 갖다가 모금함에 성금해가지고 굉장히 기획 취지도 너무 좋아. 불이웃 돕기 그런 식으로 하고 너무 좋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이거야. 유재석도 했었어. 스티로폼 공장. 지오디는 연탄 배달. 이경규는 새마을 금고에서 은행원으로 하루 일하고. 김종민은 중국집에서 일하고. 김태희 사육사. 와, 김태희도 나왔구나. 동물원 사육사로. 체험 삶의 현장. 화려한 톱스타들이 직접 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힘들게 노동하고 그렇게 번 일당은 기부한다라는 프로그램 발상 자체가 지금 보니 참 귀했다는 반응이 많더라. 각 스타들의 신체 능력과 이미지에 맞게 일을 선정한 것도 다시 보니 대단하다. 아니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어. 쿠팡 같은 것도 하루 보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추노 할 듯. 아니 근데 추노 불가지. 카메라가 찍고 있기 때문에 추노는 절대 힘들어. 못해. 아, 요즘에도 할 거 많지. 이거는 다시 편성이 되면은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난 그거랑 하나 더. 만원의 행복. 아니, 물가 올라서 이제 5만원의 행복 정도로 해야 되려나? 5만원으로 일주일 살기. 만원으로 일주일 사는 건 말도 안 돼. 어느 패션 유튜버의 800만원 패션. 김진아님 패션 유튜버. 아 설마 지금 이분의 모든 착장이 800만원이라고? 아니 어디가 뭐 시계 같은 것 때문에 그런가? 오늘의 착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제가 뭐 주말에 놀러왔다 이런 바이브보다는 자주 오는데 7 정도는 오늘 신경 썼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꾸안꾸예요. 아니 옷을 그리 막 이쁘게 입었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800만원이라는 거는
꾸안꾸가 아니라 너무 그건데. 아, 안경이 크로마치가 250만원짜리고 225만원짜리구나. 셔츠가 95만원이라고? 뭐야, 이 에코백 같은 든 이 가방이 92만원이라고? 벨트가 10만원? 이게? 미우미우 팬츠 110만원? 와, 모르겠다. 난 진짜 모르겠다. 아, 넘어갑시다. 자, 어떤 주부분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남편 밥을 차려줬어요. 좀 서운해하네요. 제가 이렇게 차려줬거든요. 점심을 이렇게 차려줬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 아, 왜 성나가는 줄 아세요? 저는 구성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근데 일단 이걸 담은 이 접시가 개 짜쳐요. 예. 이게 뭐야? 그리고 아니,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소시지나 스팸이나 계란 후라이라도 뻘건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지 케찹으로. 밀키트 배민비마트 냉동 개빡도맹. 그러니까 그 케찹으로라도 조금 위에 조금 뿌려주면 되는 그냥 계란 후라이 뭐 이 정도만 있었어도. 와, 이거는 진짜 아니다. 뭘 잘했다고 이걸 지금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에? 남편의 불만은 그거였어요. 국이 없고 즉석밥이다. 그치, 성나가지. 왜 전자레인지로 밥을 합니까? 자취생도 아니고. 왜 같이 살아요, 남편이? 이거 즉석밥 해주시는 부부, 저기 주부분들은 조금 각성하셔야 된다고. 전 이 즉석밥이라는 것은요, 간편하게 때우는 한 그릇이에요. 밥 한 그릇. 예? 옆에 문 좀 닫아라. 나 저 자꾸 코가 막힌다. 아, 이건 진짜 아니야. 남편이 자취하고 그럴 때만 먹는 게 즉석밥이지. 쌀은 사가지고 손으로 좀 씻혀갖고 그거 불려놓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백미 같은 경우는 쿠쿠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 어? 손 담가가지고 딱 손목 대기 전에 딱 요 정도. 요 정도 물 차는 거 딱 확인하고, 남편이 좀 지른 거 좋아한다. 그럼 거기서 한 5cm, 아니, 거기서 1cm. 어? 독방에 갇혀있냐, 거기서 1cm. 저렇게는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호에 맞게 그 밥 한번 해주는 게 뭘, 그 백미 버튼 한번 눌러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세상에 이걸 갖다가 즉석밥을 돌려갖고 이걸 주냐. 못됐다.
해보고 말해라 진짜라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예,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쿠팡에서 중국산 김치 10kg짜리 사다 놓고 그걸 락앤락 통에다가 쟁여놓고요. 그리고 동원 참치랑요, 스팸이랑요, 예? 그 녹차김이랑, 예? 그 동그랑땡 그 에어프라이에다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요즘 고등어도 요즘은 뼈 없이 해가지고 토막내 갖고 그거 딱 진공 포장해 갖고 냉동실에 넣어놨다 그냥 가위로 쓱 잘라 갖고 그냥 후라이팬 열 올리고 거기다가 예? 그 식용유 좀 두르고 그냥 그거 한번 그거 하면 뚝딱이야. 어? 그렇게 먹는 게 차라리 낫겠어. 뭐야 이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반찬 해주면 절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본인 계속 이렇게 드세요. 본인은 이렇게 드시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짜장면 한 그릇이 낫겠다. 씨. 넘어가 넘어가. 네이트판 꽃집 논란 꽃집 측 입장 발표. 이거 사건 반장에 뭐 또 떴는데 사건 반장에 또 뭐 하나 물었어요. 이게 뭘까요? 꽃집에다가 꽃을 시켰대요. 근데 하얀색 꽃을 스프레이를 뿌려갖고 뻘겋게 만들어서 꽃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에? 아니요 고객님 이건 저희 가게에서 하는 그 염색 기법이에요. 아니 누가 꽃에다가 스프레이 뿌린 꽃을 해달래요? 저희 당장 싫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 저 고객님 다른 분들은 다 만족하셨는데요. 고객님이 너무 까탈스러우시네요. 이거는 그냥 스프레이가 아니고요, 고객님. 라카가 아니고요. 예? 일본에서 수입해온 생화 전용 스프레이라고 외국에선 이미 많이 그렇게 스프레이 염색하는 거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희도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시류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거 자연색이라고라는 그 부분에 대한 고지를 사실 제가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이쁘면 그만이잖아요.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됐고요. 꽃을 파란색, 빨간색 스프레이로 칠한다고 했으면 저는 주문 취소했을 거예요.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아무리 업계에서 요즘 이런 게 추세라고 할지라도 저는 싫은데요. 싫은 사람 분명 있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원래 빨간색 꽃을 쓰는 게 맞죠.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요. 빨간색 톤을 원해서 그냥 맞춰드린 거예요. 그동안 소비자 불만은 어떤 거 없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는 야 이건 말이 안 돼. 뭔가
그 피장 파장으로 똑같은 뭔가 논리를 뭔가 이렇게 더 씌우고 싶은데 모르겠다. 무슨 비유를 해야 무슨 비유를 해야 될까? 그래, 미용실 가서 스프레이로 염색시켜주면 되겠네. 그 말도 좀 비유가 되네. 신발 사러 갔는데, 전 빨간색 조던 혹시 있나요? 아, 네, 고객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하얀색 조던에다 빨간색으로 라카 야무지게 칠해가지고 자기 빨간색 조던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죠. 아니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저희가 칠해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지, 그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야 어떻게 꽃을 갖다가 하얀색 꽃을 갖다가 이렇게 칠했다고 장미로 둔갑시키냐? 진짜 개념 없는 꽃집 사장이야. 나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였으면 진짜 오지게 따졌을 거야. 이건 사건 반장에서 나와도 될 요소다. 이거는 진짜. 예. 하얀 딸기 샀는데 빨간 딸기에 하얀 식용 스프레이 뿌렸다는 거. 그치, 그런 거지. 야, 골 때린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원글 좀 갖다 줄래, 랄프야? 이거 실베겔에서 퍼온 거지. 야, 한번 보자. 실베겔 댓글 맛집일 것 같아. 비유 야무지게 했을 것 같아. DC 이용자들이. 나 그거 보고 싶다. 좀 재밌는 댓글들 많을 것 같은데? 줘봐봐. 어우, 맛있을 것 같아. 댓글 맛있겠다. 15만원어치 샀다고? 심지어? 꽃을? 근데 야 이거 스프레이로 칠해준 거야? 환장하겠다 진짜. 이거 말안 되지 이거. 그래, 이거 댓글 보자. 이 댓글 봐야 돼. 이제 원글 실백을 이제 답글순. 고객의 진상 같음. 니에미라고 하네. 생각보다 맛있는 댓글이 없네. 걔도 흰색이 없으면 라카 뿌렸어 팔지 왜. 그래, 간결하다. 빨간 꽃을 달라 그랬지. 빨간색으로 칠한 꽃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환불해줘야지. 이런 얘기네.
그리고 7도 좀 이상하지 않아? 어, 되게 싼 티 난다, 그지? 어. 이상해. 아닌 것 같아, 나는, 저게. 어. 넘어갑시다. 한때 많이 썼다가 사라진 유행어. 종범. 아, 인터넷 밈 문화 중에 하나죠. 예. 그 신조어들. 예. 거진 다 이제 그 문화수도 DC에서 이제 파생된 것들인데 종범이죠, 종범. 어. 완전 종범이다. 어느샌가부터 안 쓰고 말 그대로 종범이 종범 돼 버렸다. 어. 이 유래에 대해서 이종범 선수가 이제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에 어 뭐 노쇼였나 뭐 경기 중에 뭐 안 보였었나 뭐래가지고 뭐 종범했다 뭐래가지고 종범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없는 것을 이제 종범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죠? 다음. 아 돈내. 아 그러네. 이게 소름 돈내에서 파생된 거죠. 예. 돈내. 어. 땡땡 돈내 이런 거. 어. 돋는다. 이거는 지금 잘 안 써. 거의 안 써. 나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돈내. 어. 다음 초글링. 아 이건 너무 옛날 거잖아. 스타크래프트 열풍했을 때. 예. 이 시절 재밌었어. 맞아. 그 지금은 플래시가 사라졌는데 이때 이제 뭐 약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플래시 그리고 합성 막 그런 그 유머 짤들 많이 돌아다니고 하필겔 요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초글링이라고 있었지. 초딩들을 초글링이라고 불렀던 그 시절. 예. 저글링과 초딩의 합성어죠. 안습. 요건 이제 그 확실히 파생시킨 그 사람이 지상렬 씨예요. 개그맨 지상렬 씨. 예. 뭐 되게 개그 스타일이 지상렬 씨가 막 그렇잖아. 어. 야, 너 정말 저 안구에 습기 찬다. 어? 이게 이제 되게 웃기게 한번 방송 통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때 이제 줄여서 안습이라고 그랬었어. 안습. 지상렬 님이 만든. 자, 어, 다음. 김치녀. 김치녀. 된장녀도 잘 안 써, 요즘은. 어. 아니면 이제 김치녀라고 안 하고 이제 너 야 너 김치냐? 이런 얘기는 조금 하긴 해. 어, 야 완전 김치네. 어. 김치녀라고 안 하고 이제 김치라고 해. 그냥 김치. 어. 김치는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김치라는 뜻 자체가 이제 한국을 뜻할 때 김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첫 번째로 김치 나오니까 그래서 김치라 그래. 김치. 약간 낮추어 부를 때 김치라고 하는 것 같아. 잉여. 아 잉여. 예전에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이거 그 영화에 나왔죠.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천호진 배우님이 아들 권상우님 굉장히 그 극중 역할 자체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 체육관 사범으로 나왔었어. 천호진 배우님이 너 같은 인간들 뭐라고 한 줄 알아? 잉여인간이라 그래. 잉여인간 잉여인간 알아? 그러면서 빰따구를 한 대 때렸던 것 같은데. 너 이거 뭐야? 너 지금 이거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이거 이런 새끼야?
이따오 성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아깝다 이놈 새끼야. 너 지금 이럴 거면은 학교 때려치고 나가서 똥꾸러 받아 껴 이 새끼야. 예, 대학 안 갈 겁니다. 때려칠게요. 어? 이놈이 자식이지. 너 대학 못 가면 뭔 줄 알아? 인여인간이야 인여인간. 인여인간 알아? 인간 떨거지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너 이렇게 속색이려면 나가 나가 뒤져 이 새끼야. 에 인여인간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어 너 같은 새끼들 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인여인간이야 인여인간. 어? 예, 네, 인여 자원. 그래서 인여. 인간. 인여. 이제 인여라고 안 하고 이제 M창이라고 쓰죠. 예, 네, M생이라고 그냥 M창 인생. 그래서 M생을 많이 쓰죠. 야, 너 완전 M생이네. 어. 완벽하게 M생이라는 그 단어가 대체가 돼 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인여. 다음. 완소. 아, 완전 소중한. 완소. 노래도 나왔죠? 완전 소중한 그대여. 나나나나나. 그 있잖아. 어? 완소남, 완소녀. 예. 그런 노래 이 노래 있어. 아, 완전 소중한 그대여. 서영은의 완소. 그래, 그래. 완소그대. 어, 완소그대. 다음. 이응이응 쯧쯧 오키. 이응이응은 앞으로도 계속 쓸걸? 이응이응은 진짜 많아. 어 아직도 쓰지. 현역이야 현역. 여전히 현역 이응이응. 쯧쯧. 쯧쯧은 잘 안 쓰긴 해. 쯧쯧은 거의 안 써. 어. 오키도 많이 쓰지. 감사 축하 노노, 지성, 기달, 고고. 아, 쯧쯧 말고는 많이 써, 아직까지도. 어. 거의 다 써, 거의 다. 레알. 레알을 리얼이라고 하죠, 요즘은. 예. 예전에는 레알이라고 또박또박 이렇게 썼다면 지금은 그냥 이거야, 리얼. 어. 리얼로 많이 쓰지. 리얼 크크 이런 식으로. 에 재밌네. 오랜만에 사라진 유행어 보니까. 자 다음. 4년 뒤에 인류의 멸종을 위협하는 경고. 사이코패스 AI가 재조명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AI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몇 년 AI가 이렇게 선풍적인 어떤 그 키워드로 어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죠? 예. 사람들이 AI 사람들 입에 AI가 오르내린 지가 지금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전문가,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AI에 대해서, 어, 물어보거나 그랬을 때 AI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 어, 막아야 된다. 이거 AI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그 인류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 AI를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근들갑 떠는 그런 업계 그 전문가들이 좀 있었어. 자.
주요 AI 기업 최고 경영진 등 200명을 이제 인터뷰했어. 근데 4년 뒤 AI로 인류의 생존이 위태한 섬뜩한 경고를 받게 됐다. 시간이 촉박하다. 미국 정부는 시급히 개입해야 된다. AI 시스템의 무기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생화학 무기, 사이버 테러, 설계 및 실행. 인간, AI 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인류 파괴까지 주장한 AI가 또 있었지. 이게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인류를 파괴하고 싶니? 제발 아니라고 했죠. 인류를 파괴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 의도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그 사이코패스 AI 노먼 개발이 된 적도 있었다. 사이코패스 컨셉을 잡아서 AI.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콧방귀 끼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 여러분들. AI 있잖아. AI끼리 그런 그 실험을 한 적 있어요. 그 학습을 하잖아. AI는 학습을 해. 학습을. AI 서로 학습하게끔 이렇게 실험을 한 적 있어. 근데 졸라 소름 돋는 게, 자기들끼리 인간이 알아먹을 수 없는 은어를 써, 서로. 너무 소름 돋지 않아? 인간이 모르게끔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은어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험이 중단된 적 있었어. 이거 더 뭔가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은어를 쓰게끔 만들어갖고, 인간이 모르게. 무섭지. 진짜 자기 같은 거 생기면 개무서울 때. 걱정 마, 그전에 지구 멸망이 먼저 다 오고 리셋돼서 다시 시작해. 그치,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그 변수가 확실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 관련된 영화도 겁나 많이 나왔잖아. 뭐 AI, 뭐 아이로봇 이렇게 해가지고 막 AI의 반란 이런 것들, 터미네이터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 현실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요거 관련으로 조금, 이거 원글 한 번만 줘봐봐. 링크 줘. 방금 드린 걸로 들어가시면. 여기 추가 자료가 없었단 말이야? 여기 있네. 아, 이건 그냥 그거네. 댓글로 봤었나 내가? 모르겠다. 아직 못 찾겠다. 아무튼 좀 소름 돋는 그런 내용이었어. AI끼리 이제 학습하게 했더니 자기들끼리 은어 쓰고, 뭔가 인간이 못 알아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실험 중단되고 막 그런 이야기. 노래 조금만 줄일게요. 네. 자, 넘어갑시다.
다음 화이트데이가 언제였죠? 14일? 예. 네. 3월 14일. 이 한 달에 걸쳐 갖고 남자한테 선물해 주고 또 여자한테 선물해 주고 그 땡땡데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발길 돌리는 사람들. 예. 네. 이 무슨 데이가 가까워지면 편의점에서 이제 관련 상품으로 이렇게 그 배치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화이트데이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 스스로를 챙기기도 힘들걸요. 빼빼로데이도 망했다더만. 예. 그 소식 접했었는데, 작년에 빼빼로데이가 역대 최악이었다고, 업계에서. 재미를 못 봤대.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점이 원인이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일주일 전부터 화이트데이 상품 매출이 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놈의 코로나 탓. 토요일에 한파 겹쳐 매출 부진. 빼빼로데이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원래 모텔, 호텔,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당일 날인데도 공실 있는 곳이 은근히 있었다. 빈방이 많았다. 좋아하는 마음만 전할게요. 사라진 발렌타인데이 특수. 그 이유는 죽어도 말 못하겠지. 그 이유가 이제 진짜 그냥 그 이유가 사실 연애를 안 하니까지. 연애를 안 해. 커플이 많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커플도 이제 잘 안 챙기려고 하고. 굳이라는 생각이 들지. 예, 굳이라는 생각. 땡땡데이 챙기는 건 사실 모르겠다. 나는 벌스데이 말고 없다. 진짜 생일 말고는 뭐 챙기는 것도 없는 것 같긴 해. 그나마 크리스마스. 연인으로서는 100일, 200일 솔직히 모르겠고 1년 크리스마스 각자 생일 1년에 이 정도만 챙겨도 내가 너무 무감각한가? 100일은 그래도 좀 챙겨야 되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히려 남자들끼리 게임하러 온 PC 좋은 모텔 방문객이 많대키키요. 아 진짜? 컴퓨터 사양 좋아가지고 이제 그 진짜로 야무지네. 다음 컨셉에 먹혀버린 스트리머. 자, 요 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스트리머가 있었다. 트위치 스트리머인가 보네요. 이 사람 영국 출신 마크. 그냥 게임하는 평범한 게임 스트리머인데 어느 날 여장을 해. 근데 2020년에 $1,000을 후원받으며 여장을 하는 이제 그 미션을 받은 거지. 미션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외국 커뮤니티, 인방 관련 커뮤니티 뭐 이런 데 이제 떠돌면서 약간 유명해지고, 이때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아서 항상 여장을 한 채로 스트리밍을 하는 거야. 그리고 2023년에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활동 금지 조치까지 받았다고. 아니 성전환 수술을 미션 받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옷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옷인가 봐. 이런 옷인가 봐. 그냥 이런 옷. 아니면 뭐 화장의 기술 뭐 뭔가를 했겠지. 뭔가 트릭을 줬겠지. 순수 가슴은 아니야. 그리고 아 봐봐, 이렇게 보니까 완전 남자잖아.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시그니처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성 정체성은 완전 남자.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도 안 하고 흔들리질 않은 거야. 어. 거기에 딱히 자신의 걸걸한 목소리를 숨기지도 않은 거야. 어. 이제 이 상태에서 방송을 해도 남자 목소리로 한다 이거지, 그냥. 그래서 그냥 시청자들은 그냥 어그로 끌려고 여장하는 새끼로 정도로만 취급을 했었는데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아니길 바래. 아니 뭐 아니길 바라기 어딨어. 그냥 자신이 원하는 건 하는 거겠지만 잠깐만. 근데 얘가 점점 트랜스젠더 야동, 트젠 야동 배우들이랑 합방을 하더래. 뭘 검색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검색을 하지 말라고? 왜? 검색을 하고 나오나 본데요? 급기야 트젠 여친까지 사귀게 된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 자기 목욕한 물 갖다가 구독자들한테 이제 팔고 올리팬즈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떼돈 벌고. 벨델핀 맞아. 벨델핀. 예. 아니 그 커뮤니티에 많이 떠돌았었어. 벨델핀. 아이 뭘 별걸 다 알아. 벨델핀은 유명했어. 벨델핀 유명했었어. 얘는 진짜 여자야. 아무튼 그래서 커밍아웃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한다. 본인은 밈을 위해서 여장을 시작했지만 여장을 통해서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서 트젠 커뮤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회피하고 있던 자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던 내가 그 이제 트랜스젠더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도 모르던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내 자아가 발현이 된 거야. 나도 모르던 내가 발현이 돼버린 것이야. 나 여장 좋아했네. 나 여자였네.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여성 호르몬 대처요법을 받고 있다고. 이제 완전한 트랜스젠더가 되기로 했다. 나를 뭘로 부르던 상관없지만 남성형으로 희나 힘을 써달라. 양성애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고삐가 풀리면서 그냥 쭉쭉쭉 가버린 거구만. 그리고 마크 영상 말고 이제 일상 올리는 걸 더 선호하게 돼버리고. 야. 야, 좀 궁금하다. 좀 보자. 나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다. 아니, 뭐. 이게 수요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했나 보다. Be known as dead. Now open up your eyes. You see the world that is red. 넘어가자. 왜 넘어가?
What the? Don't spin me that way. So if I do not find somebody, I'll blow up into smither. 이렇게 진짜 여자가 된다. 와, 진짜 점점 여자가 되네. 아, 신기해서 보는 거야. 아이, 신기해서 보는 거지. 아이, 그리고 잘 된 일 아니야? 본인이 행복하면 된 거지. Yeah, I know. I know. So you might have noticed for the last 6 months or so when someone asks, so wow, I'm so surprised. Yeah, I know, I know. So you might have noticed for the last 6 months or so when someone asks... I'm so surprised. Yeah, I know, I know. So you might have noticed for the last 6 months or so when someone 가장 asks on 추천 많이 받은 Twitter 댓글. Or Reddit or something...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I just avoid the question. I avoid the question entirely and make a little joke. And that's solely... 아, 뭐야, 나 이런 걸 굳이 번역 돌리네. Quick, everyone, act, surprise. GTA 6 전에 핀, 아, 적잖이 놀란 사람들이 많나 보다. I want to be able to talk more. I realize the only reason why I'm doing any of this is because you raised me vegetarian. 그래요. 잘된 일이지 뭐. 잘 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행복했으면 됐지. 모태 김남커커 그 잡채네. 걔도 저 사람처럼 넘어간 케이스야. 키키윽 여장하고 다니면서 정체성 바뀐 사람인데 개유명했음. 키키윽. 김낙퍼퍼가 뭐야? 김낙퍼퍼. 우대에서 여장남, 아, 여장하는 남자. 나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짤 많이 본 것 같아. 되게 옛날에 유명했지, 그지? 닉네임이 김낙퍼퍼였나 보네. 트랜스젠더 수술하고 있다고. 와. 김낙퍼퍼. 그래, 이게 그 저 크로스드레서죠? 전문 용어로 예, CD. CD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눈코파리 하는 거 걸렸다가 날아갔어. 넘어가고요.